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단독 속보. 지금 꼭 윤상현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충격 이유. 윤석열 대통령 측근과 또한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소식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 핵심 무엇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상현 후보와 뭐 진하게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원희룡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무조건 윤상현 후보가 돼야 한다라는 그 주장과 그 논리가 너무나도 정확해서 저도 윤상현 후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선 여러분, 더더 덜더 말고 윤상현 위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끝까지 반대했던 분이 바로 윤상현 위원 아닙니까? 또한 윤상현 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상현 위원의 진정성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자, 저의 그 이제 이 소식을 보내온 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대검찰청 소식, 아는 형 소식으로 이 소식을 전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오래 함께 모셨던 분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정성산 감독께 요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위원의 관계에 대해 형님 아시는 것 객관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답장을 보내리다. 아까 전화로 통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인분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위원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 한 발언, 나는 100% 아니 1000% 찬성하네. 내가 윤각은,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는 윤각은, 한가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가깝게, 한동훈하고는 멀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적인 것과 또 진짜 칼제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윤각은 라인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후보 너무 잘 알아.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안지도 20년이 넘을 걸세. 보자, 내가 중수부 쫄따구 시절이니 어쨌든 당시 윤석열 지검장 시절 땐가 저녁에 술자리에 이 윤석열 형님이 오라 해서 갔더니 윤상현 위원이 있더라고. 둘이서 술을 마시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현아, 야 윤상현 우리 형제 맞지? 이에 윤상현이 형님 한 번 위형제는 평생 아닙니까? 윤석열 형님 나도 윤상현 아닙니까? 우린 성씨도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모두 기분 좋게 회식을 했던 기억이 있네. 윤석열 대통령 이후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좌천돼 여기저기 한직을 전전 궁금할 때도 윤상현
위원이 직접 찾아가 윤석열 형님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꽃등심으로 한 잔 사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상현아, 윤상현아 순대국밥에 소주나 한 잔 하자 하면서 그때가 부산인가 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은 형제지간이며 오래됐지. 참 내가 특종 알려줄게. 너희 우파라는 멍청이들 윤석열 정치 끌어들인 게 장제원 권성동이라고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권성동이라고 알고 있지? 멍청한 개소리입니다. 멍청한 개소리임. 윤상현이야. 윤석열 대통령 정치판에 끌어들인 사람이 윤상현이라고, 윤상현. 응? 윤상현이가 100%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 사람이야. 이미 윤상현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검장 할 때 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윤통이 상현아 집으로 와라 소주 한잔 하자 하고 부르면 네 형님 지금 가요. 윤통 집에서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안주로 회포를 나누던 사이야. 당시 김건희 여사도 윤상현 엄청 칭찬했지. 윤상현이가 형수님 아 이쁘시네요 이러면서 알랑방구를 얼마나 잘 꼈는지 몰라. 그런데 또 유명한 일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 강행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윤상현이야. 응? 잠깐만. 그런데 그 유명한 일화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 강행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윤상현이야. 당시에 윤석열하고 윤상현이 술 마시다가 윤상현이가 형님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며 조국 수사 왜 안 하는데요? 라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이 하지 말랜다 라고 하자 윤상현이가 오 윤상현이가 술병을 탁자에 쾅 치며 아 하다가 야 윤석열 내가 알던 정의의 형님 윤석열 어디 갔어? 형님도 똑같은 놈이네 하면서 화를 내고 자리를 뛰쳐나갔어. 물론 이 소식도 내가 다른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자, 뭐 들은 이야기라 뭐 아무튼 후에 윤통이 상현아 그게 아니야 임마 나 수사한다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정치판에 끼어들게 만든 1등 공신이 윤상현이야.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윤상현 위원 불러서 2시간이나 밥 먹었더만 응? 밥 먹었더만. 그리고 윤상현은 의리파야 의리파. 원희룡은 좀 행정과 스타일? 이번에 꼭 윤상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구군이 다시 올 거다. 이상 정성찬 TV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정감독 수고. 자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한 17년 정도 됐고 제가 그 전에
북한의 마약이 이제 한국으로 퍼지는 과정의 그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한 17년 전에 만났던 형님입니다. 그때는 쫄따구였지, 쫄따구. 평검사였는데 지금은 대검찰청 간부예요. 이 형뿐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검찰 간부 형들 몇 명 알고 계신데 거의 다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윤상현 돼야 된다, 윤상현. 벌써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상현 후보가 만난 지만 뭐 20년 정도 됐다니까.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의리, 사람의 의리, 또 이 원칙. 야, 여기서 뭐 술병을 들고 막, 야, 윤석열, 너 문재인 수사 안 해? 뭐, 저국수 안 해? 야, 얼마나 결기가 있단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윤상현 후보가 돼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분이 장문으로 보내왔는데, 이제 국정원에 있는 분입니다. 장문으로 보내왔는데, 이거 방송해도 됩니까? 해도 된대. 익명으로만 좀 해달래. 그냥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앞에만 따로 제 이제 그 카톡에다 옮겨놨는데, 야, 여러분, 정말 윤상현이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정원 비밀, 그 요원들 비밀 중국에 싹 다 넘어갔다고. 정말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까지 들어왔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문인데 제가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자, 국정원 현직 양심선언. 정성산 감독님, 국가와 민족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국정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양심 선언합니다. 익명으로 방송해 주시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국이 깊숙이 가담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나경원도 친중, 원희룡도 한동훈도 아닌 윤상현 후보가 되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 내용은, 와, 제가, 내용은 뭐냐면, 자, 이분이, 제가 몇 차례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다 국정원에 잘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지금 국정원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친중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감독님?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의 국가안전국이 제일 강하죠. 국가안전국과 중국의 통일선전부, 그러니까 해외 공작하는 부서죠. 윤석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이 중국 공산당이 대대적인 작전을 했어요. 이제 후에 제가 여러분, 저 윤상현 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나경원 후보가 여시제. 이 여시제가 뭡니까? 친중위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분도 저한테 뭐라고 강조했냐면, 아, 그리고 보세요. 제가 무슨 원희룡 후보를 저는 좋아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무슨 친중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동훈 장인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연루가 됐으며 친중 언론사 또 친중과 관련된 그 주변의 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또한 한동훈 비서실장, 비대위원장 때, 그 비서실장 부인이 조선족, 장인은 중국 동북 삼성의 공산당 간부. 뭐,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 한동훈이가 얼마나 친중적인 그 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믿고 이번에는 반드시 윤상현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자,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도 일해봤고 그 이후에 지금 그 새미준 새로운 미래 준비 30만 명의 그 국민의힘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 하라고 제가 이제 공천 비스트름한 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기가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춘성 보좌관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되는데 저는 그뿐이겠습니까? 뭐 인천시장 선거도 해보고 뭐 저는 선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당 지도부를 폭파하겠다는 그 워딩이 뭡니까? 보수 혁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번 4.10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08석, 그 108석 중에 8명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